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몰골이 좀 그래요. 좀 이해 좀 하세요. 요 근래에 좀 바쁜 일도 있고, 동네 행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낯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2월 초에 대부분이 또 2월 초까지 지원사업 또는 보도사업에 대한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궁금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서류를 내가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리장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께 농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식량 대책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식량 대책 분야 하면은 벼 육묘 하는 거요. 벼 육묘 설치 지원, 육묘장 설치 지원하는 것도 사업비가 굉장히 커요. 8,400만 원, 보조가 50%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 개보수 또 이것도 있고요. 녹화장 설치 지원, 그리고 농자재 지원, 육묘 매트. 그러니까 이거 밑에 뿌리를 밑에 차단시키는 육묘 매트라고 있어요. 배농사 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육묘 매트도 지원해 줍니다. 한 매당 550원 꼴로 될 것 같고요. 상토 구입비. 벼 육묘 농자재 지원 중에 상토 구입비. 보조 50%입니다. 벼 육묘 상토 소규멸 하시는 분들도 또 도움을 주기로 되어 있고요. 멋자리 설치 평화 완결이라고 있어요. 상토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흙이 잘 떨어지도록 하는 게 있거든요. 완결 같이 하는데 그것도 지원이 된답니다. 근데 평화 완결은 제외된다는 말은 약간 얘가 날씨 익숙하지 않지만 완결과 상토가 지원된다는 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 사업 말씀드릴게요. 다음 사업은 이거는 저희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더듬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요,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 대행자 모집 공고라는 건데 저희는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2월에서 3월 안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살포 지역은 뭐 이렇게 우리 관내에 살포를 하는 거고, 토양 개량제라 그러면은 규산질이나 석회질, 그러니까 수도작을 하는 농가에, 우리가 그 규산비료, 석회비료를 폐하석에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네. 그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사업을 우리 한계속 한 4천만 원 상당의 의용소방 대원이 직접 뿌리는 작업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도 할 겸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하는 사업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이 하고자 하면은 뭐 용농법인, 농축협,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단체 장목반이 있으면은, 요런 사업이 있으면은, 몇 명이야, 열 명이서 못 와서 한번 사업을 해보십시오. 큰 부치니까, 야무지게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축재해보험이니까 꼭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40호에, 금액은 굉장히 커요. 축협이다 보니까 금액이 1억 6천. 네, 1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크니까 국비, 그리고 도비, 군비, 또 자부담은 25% 이렇게 있다는 거, 축협에 가시면은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이런 지원 계획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은 이제 인력에 대한 얘기거든요.
취약 농가 인력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이라고 나오는데, 영농 도우미, 그러니까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통원 치료를 해야 되거나 하는 영농 활동을 하는데,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농업 경영체, 법인은 제외됩니다. 경작 면적이 5헥타르 미만, 그러니까 약간 소농 위주로만 해드릴 거고요. 영농 도우미 임금은 최대 7만원, 그리고 국고 70, 자본 30인데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신청 기간은 농협에서 합니다. 영농 도우미를 찾으시는 분들. 다음은 행복 나눔이,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가구와 수급자, 다문화 가정, 그리고 조선 가구, 아버지 없고 그냥 할아버지 손자 있는 가구, 그리고 장애인 가구. 일단 활동비를 15,000원, 하루에 15,000원, 국비가 70, 농협이 30% 지원해 줍니다. 행복 나눔이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경로당 결혼 이민 여성은 24일, 이렇게 잡혀있고, 이것도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농협에 가서 한번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인력에 관한 사업이 있다는 거 한번 물어놓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좋은 얘기 나올 거고요. 또 요거는 지자체의 권역 면 단위의 사업인데,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행정인턴 채용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집인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청일 현재로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은 재산 기준 2억 원 이하인 자는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이 된다는 거, 요런 사업이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좀 어려운 집들, 그리고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5명입니다. 청도군 우리 군 전체고, 그 신청일은 15세 이상 근로능력자가 가구 소득의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이 20억 이하인 자라고 되어 있고, 동사업 무경험자일 때는 우선 선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 인턴 채용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동일하고요. 한 명 뽑습니다. 그래서 행정 인턴이면은 면사무소 관내에서, 일을 같이 해주고, 뭐, 심부름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음, 또, 뭐, 여기, 뭐,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령도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또 알려드리고, 또 아직 할 게 이렇게 많아요. 이건 또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뭐 저감 장치 사업이라 되는 거라든지,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사업, 빈집 철거에 대한 사업,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할 때 보조금이 얼마하고 얼마 한다는 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 다음 시간에 또 숙제가 이렇게 많네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고 또 개진하고 할 테니까, 또한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미흡했거나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또 말씀드릴 텁니다. 그래서 이장으로서의 행동과,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자님에 대한 정보 전달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